마틴 루트는 종교개혁의 창시자요.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였다. 마틴 루트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번역가의 이수정의 공로에 비할 바는 못 된다. 독일에 마틴 루트가 있고 프랑스에 존 칼빈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수정 선생이 있었다. 미국의 성교 기독교 잡지에다가 유명한 조선 선교 요청 편지를 하나 쓴 것이 있었습니다. 이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분에게 결정적인 감동을 끼쳤습니다.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? 언더우드였습니다. 언더우드 선교사. 두 번째가 누구였느냐? 아펜셸러 선교사였습니다. 세 번째가 누구냐?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.